오케이. 그래서 배준호 학생 1대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준호야, 네? 너 자꾸 내가 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숙제를 지금 또 제대로 안 했잖아. 읽기 연습에 내가 숙제 안내 한번 볼까? 읽기 연습을 암기랑 스피킹 하는데 스피킹은 쉐도잉까지 하라고 했어. 어? 네.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딱뭐 네가 뭘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뭐 암기는 했어. 근데 리콜하고 스펠은 뭐 하란 얘기 안 했는데 뭐 하는 거 좋다 그래. 테스트 하란 얘기도 안 했어. 스크램블도 하란 얘기 안 했어. 근데 하라고 했는 스피킹을 안 했어. 응? 그니까 내가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Okay.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y? 오케이. Okay.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오, 훌륭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는데, 텔의 뜻은 무슨 뜻이고, 무슨 시다? 텔의 뜻은 하다시랑 하다시 무슨 말하다. 말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다? 하다시.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뭐? 네 가지? 네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네. tell만 있으면 말하다인데 to tell이 되면 말하는 것, 말하기 예.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이렇게 뜻이 상관없는 뜻이 많을 때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진다 했죠? 네. 그럼 여기에 to tell은 이네 가지 뜻 중에 뭐겠어요? 말하는 것. 그렇죠. 너는 좋아하냐? 라고 했잖아. Do you like 하냐? 그러면 무엇을 to tell stories 하? 곧 것을 됐습니까? 너 이야기하는 네. 거 좋아하냐 이 말이죠. 너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하니가 뭐라고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Okay. 잠깐만요. 다음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Okay,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쓰는 거. 그렇죠. 뭐라고요?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냐 이 말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네. Write의 뜻은 무슨 뜻이고 무슨 시다? 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to write은 무슨 뜻이 될수 있었다고? 네 개. 그게 뭐? 쓰는 것? 쓰는 것? 쓰기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위한 쓰기 위한 써서 써서 그 중에서 또 쓰는 것이 넌 좋아하냐고 했으니까 쓰기 위하여 좋아하냐 쓰기 위한 좋아하냐 써서 좋아하냐 쓰는 것을 좋아하냐 중에 당연히 뭐로 쓰였다? 쓰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의 뜻은 그러면 그렇지. 꿈꿔봐라 그렇지. 작가가 되는 걸? 그렇죠. 그렇다면 becoming a writer 하는 것을 dream of 해봐라. 꿈꿔봐라. 작가가 되기를 꿈꿔봐라. 됐습니까? 네. 자, then의 뜻은 잘 찾았어요.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러면이죠. 이외에 무슨 뜻도 있었다. 그 다음. 그렇죠. 그 다음에라는 뜻도 있고 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고 그렇다면이나 그러면은 똑같은 뜻이니까 하나만 알아놓으면 되고요. 또 됐습니까? 그중에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이고요. 그렇다면이란 말은 풀어주면 뭐냐? 네가 만약에 to tell stories 하는 것과 to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네가 이야기 네. 해주는 것과 쓴 글, 이야기 쓰는 걸 좋아한다면 꿈꿔보세요. Becoming a writer, 작가 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Becoming a writer는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는데 누가 같이 뭐하고 뭐 작가가 되는 중인하고 중인 작가가 돼 것. 되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되는 중인을 꿈꿔봐라야 되는 것을 꿈꿔봐라야 되는 것.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네.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s to do so. 오케이. 잘 읽었는데 요거 조금만 연습하자. Liked. J.K. Rowling liked the soul. J.K. Rowling liked the soul.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고? J.K. 롤링은 좋아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지. 오, 훌륭하네. 두소의 뜻은 뭔데? 그렇게 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그러면 무슨 시야? 두가. 하다시. 근데 앞에 투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 것 그 다음 또. 위한 그렇게 하기, 이거부터 하자. 위하여, 그 다음에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위한, 그 다음에 뭐뭐, 그렇게, 하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것 좋아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lik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 그 like 안에 그 과거형인 그렇지. 그 did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like들을 보고 like의 무슨 형태라 한다? 과거형 과거 형태.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었단 얘기죠. 네 그다음 J.K. 롤링 무지하게 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J.K. 롤링은 그림을 봐 나중에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여자야, 여자. 그래서 다음부터 암만 길어봤자 뭐 해도 돼? 쉬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되게 길게 할 뻔했는데 짧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 그랬는데 결국 to tell stories 하는 것과 to write stories 하는 걸 좋아했었단 얘기야. 네. 이야기해 주는 것과 글 쓰는 걸 좋아했단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Okay,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안 따라하고 뭐해요? She 여보세요? 끊긴다, 준호야. Potter. Okay. Wrote는 뭐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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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야, 너 끊겨서 안 되겠어. 학원으로 와, 너는. 너 전번에도 이랬잖아. 너 끊겨서 안 되겠다고, 준호야. 끊겨요? 그래. 따라생 아, 수업할 테니까 학원으로 와. 지금요? 자꾸 끊겨. 지금 밀린 왜? 학생들 많은데 끊기면 자꾸 느려져서 안 돼. 알겠지? 지금 와이파이 주파수 잡혔는데요?